서울의 도심의 전통 사찰에서 가톨릭 신부의 책 출판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려 종교 간 화합과 상생의 장이 펼쳐졌습니다. 서울 도남동 흥천사는 경내에서 홍창진 수원교구 기산성당 주임 신부의 두 번째 저서 괜찮은 척 말고 애쓰지도 말고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습니다. 세상 사람이 아무리 근심 있는 사람들, 또 고민 있는 사람들, 그 각자가 깊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, 신부님 만나면 그 고민과 갈등과 번뇌가 다 이렇게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. 이 시대의 가장 큰 고민 30가지를 다뤘어요. 살면서 생기는 고통들. 그게 사실 저도 똑같이 겪는 거여서 제 경험을 쓰고 그다음에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고민을 같이 쓰고 그다음에 탈출구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으로 썼는데 금국 스님은 홍 신부의 출판 기념회를 열어줘 책을 홍보하는 데 발벗고 나섰고, 스님과 홍창진 신부 간의 종파를 초월해 16년을 이어온 각별한 인연이 다시 한번 조명받고 있습니다.